옛집의 모습과 이곳을 살다 간 주인의 흔적까지 켜켜이 쌓인 세월 고스란히 품고 있는 집인데요. 2018년 서울에서 내려와 이 집을 처음 만났다는 고수. 그때는 쓰러져가는 폐가나 다름없었답니다. 작은 것부터 손수 하나하나 과거의 흔적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가고 있는 중이죠. 특히 집에서 유독 고수가 애정을 쏟는 공간이 있다는데요. 이제 방이었던 데를 이제 구두를 다 걷어내고 제가 다시 제 편리한 제 세컨드 부엌으로 이렇게 해서 옛날 자개상을 테이블로 만들고 옛날 집에서 나온 것으로 장식장을 쓰고 이 집에서 나온 밥상으로 선반을 만들어 쓰고 이제 여기서 뜨뜨뜨뜨뜨뜨뜨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상상만으로도 신난 고수. 마치 피아노 치듯이. 아,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요리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녀가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알려주겠답니다. 채소를 길쭉길쭉 잘라서 생가지 맛도 좀 보고 생 아스파라 맛도 좀 보고 나란히 줄 세우고 도마 위엔 풀장식? 대체 뭘 하는 걸까? 알쏭달쏭하기만 한데요. 완성! 그녀가 완성한 요리 라기엔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요. 가만 보자. 이건 샐러드를 넣은 파프리카. 이건 다양한 종류의 채소와 쌈장이군요. 채소 스틱이에요. 근데 채소 스틱인데 제가 원래 재료의 길이를 이렇게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요리의 제목은 나 원래 길어. 나 원래 이래. 이런 요리가 되겠어요. 낫또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비벼서 이 파프리카 그릇에 넣어서 먹는 샐러드 요리예요. 그때그때 들어가는 재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목은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직업이 정확하게 뭔가요? 밥 디자이너 유바카. 밥 디자이너? 밥 디자이너 유바카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밥 디자이너 속에 밥이라는 단어는 물론 밥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네, 거기에 이제 제 눈빛과 코김과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재료 본연의 맛과 모양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고수만의 개성을 담아 디자인한 요리들. 이렇게 만든 요리 중엔 미슐랭에 소개된 보자기 비빔밥도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요리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녀가 한적한 시골 삶을 택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죠. 항상 가득 차려진 식탁. 누가 오셨나 본데? 아, 어서 오세요. 네. 내일이 우리 신랑 생일이다. 어머, 그래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고수를 찾아온 이분들은 누굴까요? 아, 저희 남편이 내일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여기를 찾게 돼갖고 예약을 해줬어요. 하루에 한 팀만 받는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자, 촛불 부세요. 주인공을 위한 오늘의 요리가 등장할 차례. 어머, 세상에나 너무 이뻐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까워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팀만 받는 유바카 하우스를 찾은 손님들. 고수는 손님들의 취향까지 고려한 맞춤 건강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쁘고 맛있는 한 끼가 기분 좋은 위로가 될 때가 있죠. 때론 이렇게 사랑도 샘솟게 하는 게 또 유바카 요리의 마법이라네요.
고마워. 손님들이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보는 호수. 그런데 왜 하루 한 테이블인가요?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만족을 시키려면 저는 한 팀만 받으면 좋겠다. 아, 나 정말 오늘 대접받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대접다운 대접을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한 사람한테라도 전해드리고 싶은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저한테는 이제 음식인 거예요.